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일러스트 엽서를 플러스펜과 붓을 이용하여 수채화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을과 어울리는 색의 플러스펜들과 그리고 캘리그라피 펜, 그리고 라인펜이 필요한데요. 이 라인펜으로 의자 하나를 먼저 그려줘 볼게요. 의자가 그려졌고요. 의자는 빨간색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빨간 플러스펜으로 살짝만 이렇게 빗금을 쳐서 이걸로 나중에 다 퍼트리면서 자연스럽게 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나뭇잎들, 낙엽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플러스펜으로 나뭇잎을 쉽게 칠하게 그리는 방법은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나중에 물을 이렇게 묻혀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쉽죠? 이 정도 넣고 물로 플러스펜을 녹여보겠습니다. 먼저 의자를 풀어줄게요. 예쁜 빨간 의자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테두리를 라인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번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테두리도 플러스펜으로 그렸으면 까만색이 다 번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성인 라인펜으로 그려서 테두리가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좀 더 진한 빨간 의자를 원하시면 아까 빨간색을 좀더 칠해주면 좀더 진한 빨간 의자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뭇잎들을 그려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물로 양쪽 화살표를 연결해주면 나뭇잎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다 칠했습니다.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아까처럼 화살표를 더 그려서 채워줘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밑에 어울리는 글을 한번 써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 펜으로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진 빨간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가을 일러스트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